패들보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샥섭 요가보드 리뷰입니다. 그동안 서핑 요가를 많이 했는데 플러스 해서 패들보드 요가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요가보드 핀을 바람을 단추를 뺀 상태에서 바람을 넣어야 다시 바람이 빠지지 않습니다. 손잡이가 네 곳이 있습니다. 네 곳에 손잡이가 있고, 이 보드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면방이 있습니다. 이동할 때 이렇게 열방으로 공격을 올려야 되겠다. 그래서 이동을 해서 보드를 타고 가서 바다에 띄워놓고 콘센트 포워드 모션 요가를 하면 됩니다. 부력도 상당하고 피는 파크 보드 자체가 빗박하는데 탈부착이 쉬운 원 퀵핀입니다. 퀵핀.
벽에 스타프가 있네. 스타프가 있어서 퀵핀. 아, 보드는 이 핀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패들보드 같은 경우 서핑보드도 그렇지만 이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아야 패들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핀박스나 핀 자체가 망가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껴 있어서 힘이 가해지지 않네. 힘이 상당히 가해지네. 이 핀 자체에 스타퍼가 있어서 핀을 끼고 난 다음에 놓고 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그것도 하나의 문제네요. 굳이 이거를
같지가 않네. 무력감은 아주 좋습니다. 핀 부분을 조금 빼고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.